안녕하세요. 신화유상의과의 대표원장 정경인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거상은 절개 범위도 작고 박리 범위도 작은 그런 수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소절개 안면거상은 영어로는 맥스. 이거인 경우에는 좀더더 절개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박리 범위도 넓은 거를 말씀드립니다. 미니 거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박리 범위가 짧기 때문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 리프팅이 되지만 맥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부분이 거상이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그 수술 효과가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미니 거상인 경우에는 부위가 좁고 나이가 어리고 피부 처짐이 적은 분들한테 권유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최소 절개인 경우에는 절개 범위가 두피부터 귀밑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 처짐이 많고 그다음 나이가 조금 더더 많은 분들한테 권유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분 부분으로 리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하면서 타겟 부위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목을 당기는 방향 자체가 이 밑에서 위로 당기기 때문에 절개 범위도 귀 뒤에서 시작해서 길게는 목덜미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 전까지 가는 경우도 이렇게 크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통 목 밑에 이제 그 이중턱이 생기는 이유가 지방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흡입도 추가로 하는 경우도 많고 근육 묶기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목거상을 최대한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뒤통수까지 절개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최소한 박리. 두 번째, 최소한의 시간. 그 다음에 충분한 지혈. 요세 가지가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이물질 삽입, 그리고 이전 수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착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효과가 많지 않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미리 그런 걸 제거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보통 5년 이상 정도 유지됩니다. 다만 실리프팅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유지기간 면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피부 처짐이 발생하고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미니 거상 같은 경우는 3, 40대 정도에 시작하고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4, 50대, 60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이 이제 같이 동반되는 게 좋은데 시술 같은 경우는 보톡스나 필러, 그다음에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실리프팅이 있습니다. 그 리프팅을 하는 경우에 박리를 많이 하지 않고 최소한의 절개로 해서 하게 되면은 박리 범위는 잘 올라가지만 먼 부분에서는 잘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러, 보톡스, 실리프팅을 통해서 보강을 해주면은 좀더 시간이 오래 유지됩니다. 처음에 이제 수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신 분들은 보톡스, 필러 같은 거 많이 하시고 그로부터 좀더더 오랜 유지 기간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보통입니다.